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밴드 블리스거의 김석현입니다. 이번 엔젤 스테이션의 주인공은 상큼, 발랄, 청량돌에서 강렬하면서 시크한 남자로 돌아온 아이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와우, 둘, 셋, 아이즈입니다. 아이즈라 그래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왔어요. 상큼 발랄한 걸그룹인 줄 알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남자 4명이 난리 났어. 아이즈의 인기 비결을 한 단어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개성. 현준님은 기타가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인기 비결? 네, 아니 제가 매력적이요. 들어오실 때 겸손을 두고 오셨더라고요. 아이즈의 이야기를 들어줘. 오, 엑스. 아이즈 멤버들이 가족 같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다. 하나, 둘, 셋. 오!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쏘 들어가면 말이 없어요. 가끔 나는 이 멤버가 얄밉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 둘, 셋. 오! 우수가 얼굴이 굉장히 작아요. 계속 굳이 제 옆에 쓰더라고요. 우수야, 자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곡에 있는 엔젤은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엔젤이란 건가요? 팬분들이 줄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볼 수 있다고. 마티형 맞네! 아이즈를 응원해주는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저희 아이럽은 저희에게 엔젤이에요. 허그 리터.